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의 강석봉입니다. 오늘은 멋진 트로트 가수 홍씨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달달한 목소리 가수 홍씨입니다. 신다. 트로트, 전통 트로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흔히 업계에서는 완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점심에 또 이 완뽕을 드리려고 완뽕을 하고 왔어요. 짬뽕 한 그릇을 딱 원샷하고 왔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유도 선수였었습니다. 네. 웬만하면 이렇게 엎어트려. 그럼 몇 단? 단을 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서 2단밖에 안 돼요. 2단이고 시합 위주로 나갔었죠. 계속 연마하면서. 2단 같은 건 우리는 단이라고 치지도 않아. 시골에 네. 그 농사 짓는 이 저기 딱 나가면 볏짚 같은 거 한 100단 쌓아놔. 100단 못 이기겠네. 아, 2단 정도로는.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 경호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2년 학교를 다니고 3학년 전과를 했죠. 사실 노래를 하면서 연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극영화과 가서 연기를 배우고 이제 작곡가 선생님한테 찾아가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죠. 주현미 선배님의 신사동 그 사람, 이미자 선배님의 동백아가씨 그런 노래를 듣고 자라고 직접 또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또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다른. 네. 2011년도쯤에 전화노래자랑이 굉장히 붐이었었거든요. 저 몰래 어머니께서 신청을 해놓으신 거예요. 경험삼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노래를 했는데 거기서 4명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품 받는 재미로 처음엔 했어요. 그때 홍서범 선배님께서 가수해도 되겠어요. 그런 말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나 가수 어린 가슴에 불을 당겼군. 홍서범 네. 씨가 불을 막 지펴주셔가지고 굳이 전통 트로트를 하는 이유는 뭐야? 자기한테 맞는 그 보이스가 있어요. 저도 EDM 섞은 그런 세미 트로트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가장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게 또 전통 트로트다 보니까 홍 씨의 경우에는 네. 힘 빠질 때는 없어? 사실 지금 현재 다 정체가 돼 있으니까요. 계속 앞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방송에서도 불러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행사도 다 올스톱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또 불러주시는 또 방송국이 또 있고 또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콘서트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도 좋은 일 하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때 봉사활동 같은 거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들은 없나?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김치 봉사거든요. 저희 또 회사에 김장훈 선배님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행사를 가면은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또 김치를 담그면서 식사 대접도 다 해드리고 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운동 계속 하라 그랬을 것 같고 또 그게 전혀 달라요. 또? 네. 제가 운동했을 때 어머님께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서부터 가족 모든 분들이 제가 트로트 가수가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험난한 지금 연예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호신술 간단하게. 여성 호신술 같은 것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지금 그럴 때 어버치기. 하면서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또 아가씨 네, 그러면 손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멱살 잡거나 손목을 딱 잡으면 이걸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야, 눈치. 그리고 안경 있다 싶으면 아가씨 이렇게 있는. 이거 효과적이다 이거. 아 진짜예요. 인중이나 눈을 안경 쓰시면 인중을 이렇게 과격하시면 되고요. 안경 안 쓰셨다 그러면 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또 이렇게. 아 그렇게 꺾어. 그렇게 해서 다리. 이거 진짜 꺾인다. 트로트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슨 한마디 정도는. 예전에는 트로트 장르가 사실 많이 주목받고 사랑받지 않은 장르였어요. 근데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 이렇게 방송이 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트로트 장르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목소리로 감동드리고 정말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갈고 닦아서요. 여러분들께 좋은 목소리 전해드리는 가수 홍씨 되겠습니다. 홍씨 여전히 이제 더 만나게 익어가는 가수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만 가지신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당도 높은 노래 여러분들한테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홍씨 익산녀 시계탑 부르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걸로 뭐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경향 이슈 시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는 달달한 목소리 가수 홍씨 될 거니까요. 익산녀 시계탑 홍씨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기에 만날 수 있다기에 왜 이리도 쏟아지는가. 안녕. 안녕.